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몇 시간 전에 마감된 뉴욕 시장은 강한 탄력 보이며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4%대 상승했고 또 대형 기술 종목 까지 2%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현재 여행주 등 경기 민감주는 변곡점을 맞이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상승가도에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간밤에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시장의 최고가 유망하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 20% 이상 회복해주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이란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급등했는데요. 3.85% 상승하면서 $6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5월 25일 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이정수, 최충성,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거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요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현재 도화 엔지니어링과 오리온 홀딩스가 이 포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각각 4.95% 수익률, 오리온 홀딩스는 5%대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약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0.84% 챙겨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조금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 코스닥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해주는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런 훈풍 받아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0.6%대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우선 뭐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 공백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구분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시가총액 비중이 좀 적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유한 개별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나마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건설 쪽, 그다음에 통신, 섬유의복, 음식료 뭐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지수적인 그런 지수보다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100에서 3,200 정도예요. 3,100에서 3,200 정도의 좁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이 3,1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뭐
3,000에서 2,900포인트대 중반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위로, 위아래로는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좀 박스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저점부터 추세를 좀 구워보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 좀 간당간당한 자리대에 위치를 했고 올해 5월 초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변동성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920포인트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944포인트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1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좀 보게 된다면 통신 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신이라든가 건설, 의료, 그 의류 쪽, 그리고 음식료 쪽이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LG유플러스 뭐 이런 기업들이 통신제 좀 대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통신주들이 그나마 좀 괜찮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나 DL, ENC 뭐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지수보다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뭐 영업무역 같은 의류 쪽 같은 경우도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마찬가지로 21선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분들이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있어서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상향 종목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눌러주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뭐 89,0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 부담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요.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주가가 올라가진 부분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를 봐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여전히 좀 좋습니다. 뭐 올해도 좋을 거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 기준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융사 쪽에서는 JB금융 지주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이런 종목분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한국전력입니다. 지수가 뒤숭숭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나마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죠. 뭐 23,000원대 후반에 아마 매수 포인트로 좀 잡혀 있을 거예요. 포트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점 자리대를 넘어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요. 수익률이 아마 잘못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나입니다. 미사일 쪽에 있어서의 제한, 사거리 제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하나그룹 쪽에서는 아마 최대 수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나 쪽이 좀 방산 쪽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 쪽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상황에서 지주사인 하나 같은 경우도 다른 쪽의 지주사보다는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도 장기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점을 좀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서는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이 좀 잠깐 남았어요. 포트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실 보고 있는 부분들이 ISC예요. 뭐 추가 매수를 좀 진행했다라면 아마 손실은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좀 공시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헬리오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 가격이 28,700원에 인수를 했어요. 지금 주가가 22,000원대인데 28,700원에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성장 프리미엄까지 부과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5일 월요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국내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상승을 자극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정상회담이라는 이슈도 조금씩 소진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전거래일에서 원자재 가격들의 굉장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금 가격은 1,880달러를 회복을 해줬지만 지금 달러 정도 내어준 상태고 유가가 4% 가까이 올라오면서 66달러 여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대단히 지금 뭐 오미세고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급등세가 나오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흠풍들 국내 증시에 좀 불어올지 그 영향을 기대해보면서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일에서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그중에서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1% 올라가면서 12,900원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0.63% 상승하며 전거래일 대비 500원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5% 상승하며 8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0.28% 상승하며 35만 6,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에서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차와 카카오가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데 각각 0.8%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대차 현재 가격 23만 원 올라왔고 카카오는 11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리온이 0.7%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전일 대비 2천 원까지 올라오면 26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0.67% 올라가며 914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0.4%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3,1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보합권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일에 비해서 또 상승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1.2% 오면서 현재 가격 17만 4,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3형제 모두 빨간불 켜주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올라오며 11만 4,1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2% 상승하며 13만 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장 모든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젠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1.28% 올라가면서 7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와 SK 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은 각각 0.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CJ E&M은 0.3% 상승하며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한 15만 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일에 조정이 좀 무색하게 다행히도 상승을 해주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좀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라이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첫 번째 주자로 이정수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요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독보적인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10%대 달성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선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힘차게
해졌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급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또 오늘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자 일단 어제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의 급락은 없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 주식 포트를 보면 알겠지만 IT 섹터들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오히려 작년에서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 방송에 드렸었던 철강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이라든지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좋은 바닥 종목들은 다 올라가 버렸어요. 뭐 소비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건설주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증권주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고 IT 우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드렸던 IT 우품주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체 종목들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나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2만 원대에서 바로 이 매매 시그널 방송에 추천해드렸을 때에서 그 수익률이 여전히 지금도 크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바닥주에서 수익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거 2만 원대 들었던 종목이에요. 2만 원에서 지금 7만 4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바닥주들이 지금 작년에 들었던 IT 품들이 대부분 100%, 130%, 뭐 150% 많이 올라간 것들은 뭐 에코프로처럼 뭐 200% 넘게 올라간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은 예, 주유소포트의 종목도 드렸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IT주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들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다른 전문가님들도 마찬가지 지금 IT 섹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IT주들이 죽는 거냐 끝난 거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 하반기 내년에서도 계속 좋을 거라는 얘기는 확실히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냥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뭐 IT주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뭐 앞으로 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려로 뭐 빠질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보다는 황금 사이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 부분들도 견인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와 내년을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격을 싸게 밑으로 조정을 시켜놓고 싸게 주워 담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섹터들은 지금 당장 최근 한 달 동안 내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재미가 정말로 없겠지만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대형주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IT 섹터들도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쉽게 나오질 않아요. 수급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조금 안 가게 누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빠지다 보면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IT 섹터들은 만약에 바닥 권역에서 공략을 했다라 그러면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매매열이나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제가 AP 시스템을 이거를 공략주로 추천했었던 종목으로 작년 9월 달에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빠지겠지만 이게 어제 그저께까지 103%의 수익률을 줬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보더라도 바닥 권역에서 아주 징그럽게 안 갔던 종목이에요. 약 6개월 동안 안 갔던 종목인데 갈 때가 되니까 이렇게 103%가 올라가듯이 종목들이 바닥 권역이 있으면은 안 갈 때는 안 가지만 갈 때는 또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에서는 그럼 IT 우품들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것만 잘 버티시면 되는데 왜냐면 뭐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기들 합니까? 나스닥 기술주들이 뭐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싸다라는 얘기죠. 이제 싸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저점 매수,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랑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박스권이에요. 급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아닙니다. 박스권이니까 다시 저점에서 위쪽으로 고점 부분을 부딪히겠죠. 이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다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안 밀리고 돌파를 해버리면 안 밀리고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 나라 시장들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애들이 결국은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럴 것도 생각을 하면 IT 우품주들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뭐 손절 고민을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갖고 있는 것만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럼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뭐라는 게 나으냐. 제가 볼 때는 계속 소비주입니다. 소비주를 하셔야 돼요.
소비주 쪽이 지금 계속 이슈들이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소비주들이 6월달, 7월달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돼서 물론 지금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시작이 되고 있지만 6월달, 7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올 하반기까지는 소비주가 그동안에 2차전지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의 강세를 주듯이 그런 이제 주도주의 흐름이 소비주 쪽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주 쪽에 계속 기관 외국인들 연기금들이 계속 삽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을 보면 소비주 섹터들 많죠. 뭐 엔터주도 소비주고 화장품도 소비주고 여행 카지노 이쪽도 다 소비주 쪽인데 이쪽으로 매수를 계속 해주는 거 보면 소비주 쪽으로 일단은 내달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기 정도로 가게 되면은 그때서는 뭐 IT도 가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주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안 빠져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급락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시장 혼자 자빠지거나 그렇게 급락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되 대부분 분들이 소비주를 안 사요. 안 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비주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하자.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 적당 비중은 소비주 경기 민감주 포함해서 70% 그리고 ITU 10% 정도 이 정도의 비중 정도로 해놓고 가는 게 지금 당장 좋을 것 같고 나중에 IT주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면 그때서야 뭐 IT의 비중 50까지 늘려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 30%의 비중 그리고 경기 민감주 소비주 쪽으로 70%의 비중 요게 사실 이 전략이 3월달서부터 계속 전략이었습니다.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전략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비중을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징주 종목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징주로 선익시스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선익시스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시초가가 갭상승이 3.8% 나왔다가 지금 밀렸네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가 어제 한빛소프트에서 선익시스템 등등이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선익시스템은 OLED 사실 장비주 쪽이죠. OLED 증착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거기에 AR, VR 구현하는 필수 장비 마이크로 OLED 이 장비를 공급 업체 그러니까 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부각이라는 이슈로 이게 이제 쭉 하고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사실 이거를 6,900원대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고 메타버스 당시 메타버스 테마는 없었죠. OLED 증착기로 여기에서 6,900원대 한번 추천한 적은 있었는데. 뭐 이쯤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를 끝까지 가져가다가 뭐 이쯤에 다 정리를 해버렸겠죠. 대부분 어쨌든 그랬던 종목인데 이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또다시 메타버스로 이슈화 돼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갈 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것도 왜 강하게 갔느냐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바닥이에요. 그렇죠? 쭉 빠져 있었던 바닥에서 그래서 6,900원에서 거고요. 6,900원에서 이게 몇 프로 올라가면 이게 한 130% 정도, 한 180% 정도? 그러니까 180%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지금은 뭐 그때 되면 200%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워놨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에서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공략 가능해요. 매매적인 패턴에서. 원래 저는 이렇게 바닥에 6,900원 추천하는 거라 저는 6,900원에서 선익시스템을 추천한 거라 이렇게 21,000원에 떠있는 상태에서는 좋아하진 않지만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왜냐면 거래량들이 실렸고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슈를 지금 붙여놓고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러면 조정받으면 대략 한 18,000원? 18,000원이나 뭐 그 정도 조정받으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깨는 없으니까 조정받으면 땡큐하고 받고 그다음에 손절라인은 뭐 한 15,000원 정도 잡고 한 16,000원 정도 잡고 목표치 한 23,000원 그대로 그러니까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바로 파는 그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대신에 지금 가격은 조금 무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징주 현대바이오. 어제 현대바이오도 잘 갔어요. 자, 현대바이오는 화장품, 바이오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식물질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뭐 자회사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 주주가 CN팜입니다. 지금 CN팜의 이슈가 최근에 5월 13일 날에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계속 그 코로나 치료제 경구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 항바이러스 이 효능에 대해서 뭐 최근에 입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앞으로의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학술 내용으로 해가지고 효능을 입증을 했는데 경구치료제 CPCOV03 뭐 이렇게 지금 뭐 물질의 이름은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효력 실험과 결과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서 5월 13일 날에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밀렸어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경구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화장품에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치료제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치료제 뭐 mRNA 백신들과의 뭐 효력 싸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화장품 쪽을 돌리면 굉장히 단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치료제들이 나오고 뭐 앞으로도 좀 나오겠죠. 근데 그 경쟁 속에서 이제 수익성을 이제 쌓아야 되는 부분들은 약간 조금 우리가 길게 볼 때에서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뭐 기대감으로서는 움직일 수 있을 부분들이고 주가 차트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반면에 화장품 쪽으로는 그래도 지금 소비주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6월달, 7월달 지금 치료제가 먹힙니다. 먹히고 우리나라도 사태 숫자가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최근에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도 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숫자가 뭐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걸 봐서는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65세 이상, 뭐 75세 이상 먼저 요양원에 이제 맞췄던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맞추고 11월달 정도면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라 그러면 그러면은 소비주들이 살아나면 그때서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차트를 봐서든 거래량이라든 이런 거 봐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관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슈는 있는데 일단 관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애니플러스 주가 전망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애니플러스 이미 벌써 급등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애니플러스는 이제 케이블 채널 돌리다 보면 애니플러스라고 그 만화 나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미디어 기업인데 올해 1분기가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뭐 매출액이 85억, 전년 동기 대비 134% 정도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29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고 순이익도 24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쿠팡이 지금 뭐 그 현금을 가지고 콘텐츠 투자에 지금 기대를 콘텐츠 투자에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펼쳐줬고 디즈니 플러스도 5월 국내 출시를 하면서 뭐 그런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애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라든지 쿠팡 플레이라든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급에 대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선반영을 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해서 4월 달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에서는 공략하지 마시고요. 공략하는 건 좋아요. 조정받을 때 3,5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세요. 안 들어오면 하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손절 라인은 3,200원 정도 잡고 3,2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하시고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됩니다. 차트가 바닥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이런 종목들 아니더라도 지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들 쪽에서 오히려 수익 날 수 있는 소비주라든지 뭐 IT 우품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정도 종목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함께 상승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1% 올라가면서 958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300억가량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나홀로 매수를 하다가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늘려가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종이목재 업종들이 강하고 테마 별로는 여행과 항공 업종들이 강합니다. 또 다른 테마로 봤을 때는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중앙에너비스가 15%, 흥구석유가 10% 가까이 상승 나오고 있고 또 일자리 취업 부문과 관련해서 DSC 인베스트가 14%, 메가MD가 5% 급등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최충선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기 전에 주요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할게요. 네, 최충선 전문위원의 주요소 포트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크리스 FNC가 15%, 16% 넘게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젠큐릭스가 3.39%, 우리금융지주가 2.31%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휴비스에서 조금 손실 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손실 만회 중이네요. 네, 최충선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네, 시장이 좀 힘이 좋아서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컸는데 외국인과 네. 기관들이 양매수를 지금 코스닥에서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수세 확대해가면서 코스피도 좀 상승 탄력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세한 시장 상황과 함께 지금 이 특징주들 매매 시그널까지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1% 넘게 상승되고 일단은 제가 기존에 이제 코스닥인 950선 지지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어제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잘 지켜주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뭐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선상 지금 뭐 바닥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950선이 그렇게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코스피가 소외됐냐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박스권에서 옆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술주 강세 쪽에서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이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뚜렷한 호재가 지금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뭐 지난주 진행했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됐고 오히려 차익 시전을 거론한 모습인데 일단 상승 동력을 찾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다만 정상회담 자체가 뭐 상승 동력을 찾기가 지금은 힘들지만 관련주들 흐름이 뭐 수급 상승할 그런 재료들이 없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엇박을 타고 이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지켜보면서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28일에는 이제 연준의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방향성을 잡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는 무리하게 뭔가 대응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조금 관망하시면서 다음을 좀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고 주도하는 섹터가 굉장히 좀 부재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유나 희소류 관련주들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일자리 두나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종목들을 점검하시면서 추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시장이 지금 당장은 뭐 꺾일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에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긴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상 하락으로 진행되지 않고 한 2, 3일 정도 떨어졌다가 공포심만 살짝 두고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박스권장을 만든다는 거는 다시 이제 상승을 위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과정에서는 추후 시장을 좀 주도할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종목들을 내가 준비해야 추후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신다면 투자의 팁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일단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 여쭤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삼양 SNC 관련해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사실 상장, 신규 상장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이나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 그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승을 하고 따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상을 좀 기록을 하고 상승한 후에 하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000원 이상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조금 덜어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고리 깊으면 반등이 깊다,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은 눌렸다가 반등을 치는 그런 와중에 어느 정도 좀 손실을 하시고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음 흐름을 좀 짚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장 종목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단은 기간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기술적인 그런 차트의 흐름을 좀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상승의 성큼 강하게 나왔었죠. 일단 3, 4월 달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지금 자리도 양호합니다. 상승을 하고 매수를 고점에서 하셨다고 해서 지금 자리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승 후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뭐 이 구간도 아시겠지만 상승 그리고 고점, 고가 달성을 하고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21선 지지, 단기적인, 중기적인 스윙 관점에서는 일단 121선 지지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돼요. 일단 디지털 가상화폐랑 다르게 디지털 화폐는 이제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나 뭐 그런 부분들 내년에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기술 투자 거의 바닥권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추후에 지금 국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흔들림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신다면 뭐 신고가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일단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항상 대장주를 좀 쫓아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는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는 이제 디커플링, 반대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오히려 이슈를 받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가상화폐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기적 관점에서 흐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에는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한빛소프트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사실상 뭐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종목들 이제 많이 떨어질 때, 뭐 지니뮤직이나 그런 종목들 떨어질 때 뭐 걱정 마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천천히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VR
관련해서도 4차 산업 관련주들과도 좀 묶여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인데 현재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은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과정.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돌파자를 노려서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딱 잡으시고 짧게 보시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입 여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수익 관점에서 끌어가신다면 8,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되는 자리예요. 기존의 상승 1파 나오고 지금 2파동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만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 일단 중간중간 눌림만 잘 노리신다면 크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텐데 상승 가능한 시간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1차적으로는 27만원 저 구간을 좀 돌파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30만원까지 한번 도전을 하시되 중간중간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뭐 예측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보시고 60일선 지지라인으로 보고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네 개 종목의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현재 0.25%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 하방을 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좀 상승세를 유지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0.8% 상승해서 9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자리 관련주들이 강하다고 했는데 창투사 업종들도 함께 올라오면서 현재 스펙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여행주와 우주항공주 그리고 운송항공주가 현재 테마 상위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포트 현황입니다. 인스코비 목표가가 10,000원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기아가 0.6% 정도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좀 산뜻하게 출발해줬는데 코스피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은 만큼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 현재 시장에서 좀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주들 시그널 함께 챙겨주시죠. 네. 자, 시장은 오늘 보면 이게 이제 어제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뭐 추가로 상승이 좀 크게 나올지 여부 좀 궁금하긴 한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이긴 해요. 뭐 상승 종목이 좀 많긴 하지만 오늘도 외인은 좀 매도를 코스피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흐름을 네, 삼성전자가 8만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깼다가 올라왔다 반복적인 최근의 흐름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수급 상황이 삼성전자나 전자도 그렇고 사실 하이스도 그렇고 깔끔한 수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많고 특히나 이제 외인이 매도가 좀 많은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조만간 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판단이 좀 되는 게 미국발 호재들이 좀 많이 열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잡힐 수 있어서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 좀 악재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큰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경기 방어주 성향을 띈 종목들과 페이트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상승이 두드러지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 냈어요. 근데 이제 1분기 호실적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5G 보급률도 증가하고 배당 수익도 기대감이 좀 잡히는 모습이고 평균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 금액 ARPU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위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잡혀주면서 큰 상승을 진짜 몇 년 만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차트 현재 이거 일봉 상황으로 한 10년치 차트인데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3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두터운 물량들이 쌓여있기 시작합니다. 이 물량들을 천천히 해치면서 현재 가고 있는 좀 상황인데 얼마나 더 올라갈지 여부는 사실 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잡히고 있는 터라 충분히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단기적 자리에 저는 현재 구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 주의를 좀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최소한 3만 원 완전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온 흐름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해 볼 테니 우선은 지켜보시고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면은 한국이랑 미국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 협력 기대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한국 전력이 또 한미 원전 협력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한국 전력이라는 종목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개인들이 해서는 안 될 종목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하냐면 배당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개인분들께서 이제 큰 차트를 보고 대응하자면 큰 흐름에서의 큰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볼 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2011년부터 16년까지 고점을 보였거든요. 한 5년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현재 구간 때 굉장히 바닥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 종목을 대응하시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매매가 가능한 종목 아니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바닥에서 튀고 올라가면서 한 10% 정도를 생각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전력이 사실 이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공기업이잖아요. 실적이 나다가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뭐 또 나다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적자가 나면 또 배당을 또 좋게 줄 거긴 한데 또 그게 사실 그렇게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또 실적이 또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우선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인데, 이 종목도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건데, 사실 당장 이게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근데 이 종목 현재 보자면 올해 1월 달에 고점 라인에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이제 뚫고 갈 것이냐. 이 여기를 또 뚫지 못하면 또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또 생기면서 4만 원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 봐요. 당장에 영향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우선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큰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좀 보자면은 지노빅트리인데요. 지노빅트리라는 종목도 모더나 화이자 백신 뭐 이슈 맞아서 같이 가는데 이게 조기 진단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조기 진단 기술 확대로 매출 기대가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짧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긴 흐름을 보고 대응하신다. 한 2년 정도 보셔야 됩니다.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좋지 않은 좀 더 강했으면 하는 시장인데 우선은 오후장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매매 시그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시장이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은 힘이 붙이는 그런 시장인데 그래도 오후장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